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은 바로 시계. 그 중에서도 시계가 아니고 그 시계를 감아주는 워치 와인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남자는 꾸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여자처럼 화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시계 아니면 이런 붓도니에 아니면 수트, 자동차 이런 거 말고는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제가 굉장히 애플 기계를 좋아하지만 애플 워치는 아마 절대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기계식 시계만의 그런 독보적인 그 위치를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애플 워치 같은 스마트 워치가 아무리 발달하고 좋다 그래도 그거를 사진 않을 것 같고 제가 가진 오토매틱 시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일 때는 그냥 매일 차고 다니면은 이런 게 필요 없었지만 오토매틱 시계가 한 개 이상이 되면은 이게 좀 그 분주해지거든요. 그러면 두 개 다 밥을 줘야 돼서 그런데 이런 워치와인더가 있으면은 그거를 얘가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밥을 주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날짜 리셋 되면은 그것만 예를 들어 1월은 31일까지 있는데 2월은 28일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면은 한 달에 한 번 동안만 손을 가면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워치와인더가 이거 자체가 마그네틱을 띄기 때문에 시계에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해 보니까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뭐 초 하이엔드급 시계를 가진 건 아니라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잘 없겠지만 뭐 그 모터에서 나오는 자기성 그것 때문에 시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 밖에 같은 데 어떻게 쳐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소론이 너무 길었고 워치와인더 이번에는 박시라는 이게 아마 홍콩에서 할 거예요. 박시에서 나온 캐슬2 캐슬이 그 스카이 캐슬 할 때 그 캐슬 성이고 캐슬 CA-01 하면은 그거는 1구짜리고 제가 가진 건 2구짜리고 많게는 4구짜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산 2구짜리는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디테일샷에서 한번 이 워치와인더에 대한 자세한 기능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. 자 그럼 디테일샷으로 자 워치와인더는 그냥 무난하게 생겼습니다. 이게 약간 성 캐슬과 같다고 해서 캐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 이게 약간 사선으로 있거든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왜 사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패키징도 좀 비효율적이고 뭔가 뒤에 벽에 바짝 붙여놓기도 힘든 구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전원선이 있다 보니까 위에 스페이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뭐 뒤는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앞에서 보면은 그 위에서 밑으로 열리는 문인데 이게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저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켜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진동을 캐치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 피에조 방식이라고 하죠. 악기에서는 옆에를 툭 치거나 여기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그럼 진동을 얘가 인식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거든요. 여기 위에 LED 등이 두 개 있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.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TPD라고 그러죠. 너무 밝아서 이게 잘 어떻게 해야지 좀 잘 볼까요? 그 맨 왼쪽에 이빨 4개짜리가 버튼이 있죠. 그거는 TPD라고 그래서 turns per day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 돌릴까. 그래서 저는 650부터 3600까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버튼은 그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 워치와인더에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그 옆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1구, 2구, 4구도 마찬가지고 다 각계로 그 하나만 끄거나 켜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시계는 보니까 그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는데 750 정도 하라고 하던데 그 말을 안 했네요.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왼쪽 오른쪽도 아닌 그 뉴트럴에 놓으면은 한 번은 클락와이즈로 돌고 한 번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도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좀 비추입니다. 왜냐면은
대부분의 시계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가정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이 시계가 TPD가 예를 들어 650이라고 해도 이게 양방향을 다 섞어서 바이디렉셔널 750을 설정해 놓으면 시계가 멈추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옆에도 완전하게 동일한 설정이고 한번 시계를 꺼내서 쿠션이란 거를 한번 볼까요? 쿠션을. 쿠션은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쿠션은 이렇게 그 스펀지인데 그냥 싸구려 스펀지가 아니고 만지면은 가죽 느낌도 난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가죽 느낌이 나는 되게 유연한 소재. 그리고 이게 남성용은 그 손목이 좀 여자보단 두껍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성용은 따로 파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손목이 가는 사람도 시계를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고 기본으로 오는 거는 남성용이에요. 이런 것도 여성 혐오일까요? 과연? 모르겠네. 저는 손목이 가는 편에 속하는 남자인데 이거 정도 크기면은 문제없이 다 소화됩니다. 여기도 여성용 시계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. 제가 한번 엄마 시계를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예, 여성용 시계 그냥 평범한 여성용 시계 손목 세팅으로 해놓으면은 좀 빠듯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성용 시계를 차거나 그에 준하는 손목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일반형이 아니고 그 여기가 가운데가 쏙 들어간 그 형의 쿠션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리뷰라고도 해야 될까나? 그런 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